그래서 살 있는 부분이 제일 부드러워요. 네, 몸통 부분. 여기 또 다리가 이렇게 부서지면은 하나씩. 아이씨.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응. 막 흘러내려. 팍 국물이. 그렇게 따라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야, 무슨 또 목숨을 잃으냐. 가장 위험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진짜 숙련된 조교의 이제 시범이 필요한 거야.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 이게 뭐라고 씨부라 별지랄 다 하네. 야, 다시 한번 이거 먹을 때는 일단 윗부분부터 어금니로 먹는 거다. 어금니로 일단 윗부분에 살을 즐겨. 자, 반대 또 어금니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야. 가장 조심할 점은 이 집게 움직이는 부분 있지, 이거. 여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둥그란 게 하나 들었어. 그게 존나 딱딱해. 잘안 씹어. 그건 뱉어야 돼. 그건 컨트롤러 써. 우리 친구들의 그, 있잖아. 우리 자지들은 스타크래프트 할때 신의 컨트롤. 그걸로 입놀림. 입놀림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지. 맛있는 꽃게를 통째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냐? 그 중간에 이제 그걸 뱉어. 이렇게 한두 개. 이 남은 발은 쉬워. 그것만 이제 성공 해부하면은, 그것만 컨트롤로 피해 나가면은, 스탑 럭커 피해 나가듯이. 이렇게. 좀 딱딱한 거 뱉고. 이 부분이 가장 딱딱하니까. 동그란 거 찾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입천장만. 이렇게 살이 여기에 존나 많아. 처음에 위도 많아 보이는데 여기 이제 경계만만 잘라내면은 여기가 막 토실토실해. 그냥 킹크랩 보면 막 집게발 엄청 크잖아. 그거야. 이렇게. 꼭 씹어서. 숙련된 조교의 시범. 이게 뭐별 씹으라 별것도 아니지만 혹여나 나처럼 해보고 싶은 애들은 참고하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와중에 다시 이 조합으로 가죠. 여러분들 아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한잔 먹고 다시 피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한 잔요. 방금 전에 어떤 분, 아, 조합도 이게 뭐야. 아, 비웃는데. 내가 원래 조합을 알려줄게, 친구들아. 전국에 다 있어. 그리고 급식 충돌은 모를 거야, 당연히. 맨날 엄마가 사주는 거 먹고, 집에서 해주는 거 먹고, 니네들이 뭐, 이거, 솔직히 고르곤졸라하고, 뭐, 쭈꾸미 같은 거 많이 먹냐. 급식 충돌은 잘 몰라. 이게 맛집 좋아하고, 성인분들은 많이 알아. 요 조합을 여러분들 응용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비웃고 있는데. 뭐 이래저래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은 쭈꾸미 원래 볶음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볶음으로 하는 거고 이제 피자하고 이제 이 고르곤졸라하고 같이 싸 먹는 거기에 이제 또좀 괜찮은 데 가면 묵사발도 나오고요. 이제 밥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서 먹는 거예요. 조화를 해서 야채하고도 싸서 먹고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이제 낙지볶음이나 쭈꾸미볶음을 제가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야식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낙지 그냥 사리를 추가해서 제가 이제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집에서도 즐겨봐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싸서 먹는 예, 조합이에요. 보통 이제 이 세트가 한 2만 원 정도로 끊어. 1인당 만 얼마? 만 얼마로 해가지고 여럿이서 가면은
만 돈만 내면은 저거 다 즐길 수 있는 요즘에 그런 할인 메뉴가 상당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제 조합이 좀 약간 부족하다면은 실제로 쭈꾸미나 낙지볶음에 고르곤졸라 피자 조합이 있는 데가 웬만한 전국 체인 다 있어요. 달동네 빼고 시골 다마 대치리 이런 데 빼고는 다 있으니까 대전에도 한두 군데 있고 두세 군데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좀 즐겨보세요. 최근에 너무 맛있어서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약간 좀 꽃게가 과도하게 많아서 포커스가 좀 날아간 거야. 올려 좀 해주고. 이 꼬르곤졸라 피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콩나물도 여기 넣고요. 양념이 좀 배야 되는데, 와, 진짜. 아, 나 무슨 꽃게잡이 어선에 그냥 팔려갔다가 시부랄 그냥 임금 대신에 꽃게 받아온 새끼 같아, 오늘. 진짜 이게 웬 난리냐, 진짜. 누가 보면 월급으로 꽃게 받은 새끼인 줄 알겠어, 오늘. 아, 나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만원어치가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만원어치를 이제 시킨 건데, 이렇게, 꽃게가 이렇게 많네요, 진짜. 진짜 많다. 내 낙지 어디 갔냐? 내, 와, 진짜, 이거 진짜. 이 꽃게 그냥 뒀다가 국 끓여 먹어야지, 진짜, 뭐.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먹는 거죠. 여기다가, 꿀을요, 꿀 이렇게 발라.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른 다음에 밑바닥 베이스로 바르고 콩나물 얹고 와내 낙지 내놔라 이놈들아 아내 낙지 살려내 씨부랄 식당생들아 진짜 왜 이렇게 많아서 사람 고살프게 하는겨 이렇게 요 조합이죠 요 조합이 진짜 맛있어요. 육회. 육회 오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더. 제가 꿀을 갖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꿀이 부족할 거 갖고 왔는데. 꿀을 조금 여기다가 바르죠. 여기다 따라서. 꿀이에요, 꿀. 꿀을 여기다 따라서. 일부러 따로 갖고 왔어. 꼭 부족하더라고. 고르곤졸라 시키면은. 꿀이 부족해서. 여기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야, 이게 반들반들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꿀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게 좀더잘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콩나물 놓고, 아까 제가 잘라놨던 낙지를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얹으면 되죠. 아이고, 낙지가. 꿀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꽃게 때문에 지금 낙지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낙지를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맛있어요. 아니, 오늘은 정말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구나. 얘들이야. 아, 좀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얘네들. 얘네 좀 커야 돼. 니네가 나중에 좀 커서 맛집 많이 다니고 좀 소주 한잔 먹으면은 낙지 볶음 이런 거 좋아해. 쭈꾸미 볶음 좋아하게 될 거야. 비 오는 날에 파전에다가 쭈꾸미 볶음. 거기에 고르곤졸라 피자. 요런 조합 괜찮아. 묵사발 시원하게 떠먹고. 얘좀 커야 돼, 친구들아. 니네 뭐 알겠냐? 씨부라 맨날 그냥 뭐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놀이터 가가지고 뭐 카스나 까고 그냥 참이슬 까고 우와 참이슬이다 이러고 있지. 아. 아니 좀 비웃고 있지 먹어봐. 꿀랑 낙지볶음 게약 올리냐.
꼭 먹어봐. 잡숴봐, 이놈들아. 잡숴보고 얘기해요. 아휴. 진짜 모르겠다. 그치? 참이슈레 시부랄, 니네들 뭐 추팥죽수에다 그거 먹고 말겠지. 형도 그랬어. 똑같아. 형도 고등 때 그랬어. 근데 뭐 이거 알고 있냐, 이런 조합. 고르곤졸라 피자 나첼도 안 좋아하신다고요? 아우 씨부랄 하지마 방종해 개새끼들아 하지마 오늘 그냥 끝내 씨부랄 놈들아 하지마 이놈들아 아우 나 못다가서 나도 이제 멘탈에 한계를 느꼈다 웃어 웃기냐 뭐 웃겨 안해 개새끼들아 씨부랄 먹방에서 애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씨발 나이 30에 엄마 보고 싶네요 안해! 이번 주 하지마! 안해! 엄마 얼굴